보세요. 하나, 둘, 셋, 짠! 여러분, 테크 유튜버 비오미 하면은 역시 꿀팁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저희의 시그니처 컨텐츠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아이패드 미니 5 중심으로 꼭 알아야 할 초기 필수 세팅, 조작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일 수도 있고 또 예전에 한번 정리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번 기회에 궁금증을 완벽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수 초기 세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독에 중요한 앱들을 모두 넣는 것인데요. 마치 즐겨찾기 하듯이 앱들을 모아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끌어가지고 포토 크리에이터, 유튜브, 넷플릭스 이렇게 계속 쭉쭉 들어가는데 앱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이콘도 좀 더 작아진 걸 볼 수 있어요. 더 이상은 이제 안 들어가죠. 아이패드 프로 3세대 같은 경우는 하단에 앱이 최대 15개까지 들어가는데 아이패드 미니 5세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최대 11개의 앱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은 좀 더 PC에 가깝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사용한 앱이 나오는 게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앱을 자주 쓰는지를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싫을 수도 있고 약간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사용한 앱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설정에 가셨어요. 일반에 가시면은 멀티태스킹 및 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단에 제한된 앱 및 퇴근 앱 보기라고 있습니다. 비활성화 하시면 돼요. 아까 있었던 설정 앱이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24시간으로 얘기한 걸 좀 더 선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시간을 오후, 오전 표시 없이 24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설정에 들어가셔서요. 일반 가면은 날짜 및 시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이걸 터치하면 21시 3분, 24시간으로 표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이패드 미니 5 그리고 아이패드 에어 3세대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었던 부분이 키보드 분리 기능이었습니다. 키보드 분리 기능이 아이패드 프로 3세대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아이패드 미니 5와 아이패드 에어 3세대 직접 확인해 볼게요. 일반에 보면은 키보드라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 키보드 분리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패드 프로 3세대에는 빠진 거죠. 아이패드 미니 5에는 키보드 분리라고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 둘, 셋, 짠!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편해요. 가로 모드에서 키보드 타이핑 할 때 너무 좋은 거죠. 아이패드 미니 5에는 다행스럽게도 키보드 분리 기능을 쓸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 분리 기능에 이어서 하나 더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다는 건 아까 말씀을 드렸고 키보드를 전체적으로 위로 올려 볼게요. 하단에 보면 이 키보드 모양의 아이콘이 있잖아요. 이걸 그냥 한번 누르면 이게 숨겨져요. 이건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걸 길게 누르면은 독 고정 해제 분리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독 고정 해제를 해볼게요. 자, 키보드가 전체적으로 올라갔죠? 이렇게 보면 뭔가 조금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데 타지를 좀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타이핑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하단에 있는 것보다는 중간쯤에 있는 게 딱 좋아요. 그래야지 좀 더 안정적으로 타이핑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분리까지 이렇게 하면은 타이핑치가 너무 편해져요. 보세요. 이렇게 아이패드를 한 중간 정도에 이렇게 타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타이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가로로도 돌려볼까요? 이게 밑에 있는 것보다 위에 있는 게 훨씬 더 타이핑하기가 좋은 거죠. 가장 편하게 타이핑을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아, 이거 왜 이리 타이핑이 안 되지? 아이패드를 쓰다 보면 뭔가 타이핑이 좀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불필요한 기능들이 좀 켜져서 그런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설정에 가면은 일반의 키보드. 저는 개인적으로 쓸만한 기능은 키보드 분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동 대문자, 캡션 락 활성화 좀 별로예요. 왜냐하면 자동 대문자가 켜져 있으면은 항상 첫 글자가 대문자로 나오거든요. 아이디 같은 경우는 소문자로 다 적잖아요. 근데 대문자가 적히면은 오히려 더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둘 다 그냥 꺼놓습니다. 본인의 취향과 사용 환경을 감안해서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기능은 바로 스포트라이트 도구인데요. 미니 5뿐만 아니라 iOS가 탑재된 기기에서는 스포트라이트를 쓸 수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무엇이든지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잠금 화면을 해제를 하고 이렇게 홈 화면에서 홈 화면 중간 이렇게 내리면은 검색을 할 수 있는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게임
모든 게 자동으로 색인화되기 때문에 앱뿐만 아니라 파일명, 본문 텍스트까지 모든 걸 아우르는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만 잘 사용을 해도 찾고 싶은 파일 앱이라든지 이메일 뭐 이런 결과들을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거죠. 아이패드 미니 5 같은 경우는 아이폰과 달리 룸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스위치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설정으로 가셔가지고요, 사운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키보드 입력 사운드가 있죠. 비활성화 하면은 키보드를 칠 때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위약 효과일 수도 있는데 저는 소리가 안 나오는 게 훨씬 더 반응 속도가 빨라진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든 뭐 어떤 기기든 다 룸으로 만들거든요. 소리가 민감하게 느껴진다, 신경이 쓰인다 하시는 분들은 비활성화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화면 녹화를 하려면은 별도의 앱을 설치를 하거나 이런 좀 번거로운 과정이 있기 마련인데, 상대적으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와 같은 iOS 기기는 좀 더 쉽게 화면 녹화가 가능합니다. 여기 설정에 가셔서요, 제어 센터라고 있습니다. 제어 항목 사용자 하라고 있죠. 기본적으로는 타이머, 메모, 카메라, 제어 센터에서 빠르게 실행을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기능들은 추가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유용한 기능들이 뭐 알람이라든지 음성 메모라든지 화면 기록, 이걸 추가한 상태에서 제어 센터를 실행하면은 제가 아까 추가했던 항목들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이 바로 화면 기록, 화면 녹화인 거죠. 누르면은 카운트다운이 이루어지고 녹화가 돼요. 이 기능을 사용을 하고 있을 때는 배터리 잔량 표시 왼쪽에 녹화가 되고 있다라는 아이콘이 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조작하는 것도 다 녹화가 되어 있고요. 내가 만약 게임하고 있는 장면을 녹화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 게임을 실행해서 조작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계속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와이프해서 제어 센터에 있는 화면 기록 버튼, 이걸 다시 실행해서 취소를 시키셔야 돼요. 사진 앱에 들어가시면은 방금 전에 저장했던 그 파일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실행해서 바로 재생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제어 센터에서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확대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돋보기에 줌을 뜻하는 플러스 마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걸 눌러 볼게요. 카메라 앱을 실행한 것처럼 이런 화면이 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하단에 있는 컨트롤을 좌측으로 하면은 줌 아웃이 되고요, 우측으로 하면은 줌 인이 됩니다. 지금 제가 키우고 있는 식물들을 좀 자세하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이패드 미니 5가 좀 화면이 작다고 해도 패드잖아요. 스마트폰에 비해서는 이런 기능이 좀 더 유용해요. 이 기능도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젯을 내 마음대로 편집하는 그런 걸 해보려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좌측으로 화면을 이동을 하면은 이 화면이 나옵니다. 이런 항목뿐만 아니라 다른 앱들도 추가를 할 수도 있어요. 또 삭제도 할 수 있고요. 쓱 드래그를 하면은 편집이라는 버튼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은 이렇게 위젯 추가 화면으로 이제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톡 추가해서 완료하면은 이렇게 추가된 항목에 대한 위젯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식을 안 하는데 굳이 주식을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거는 가감하게 빼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초기 필수 세팅은 나의 소중한 눈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 디스플레이 및 밝기, 나이트 시프트라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꺼져 있거든요. 이런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어두운 곳에서는 눈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불면증에 미치는 영향이 있잖아요. iOS 업데이트를 통해 나이트 시프트 기능이 추가된 거죠.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시간 예약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내일까지 수동으로 활성화를 그냥 강제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까 살펴봤던 트루톤에 비해서 훨씬 더 좀 더 노란색이 강한 그런 느낌이에요. 밑에 보면 색 온도라고 있는데 덜 따뜻한 색, 더 따뜻한 색이 있어요. 더 따뜻한 색으로 가면은 노란색이 좀 더 진해지게 되는 거고, 만약에 덜 따뜻한 색으로 하게 되면은 나이트 시프트 기능이 켜져 있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패드 미니 5 같은 경우는 홈버튼이 없는 베젤리스 디자인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터치 아이디 기능이 있는 홈버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거를 활성화하려면은 마찬가지로 설정에 들어가서 이와 관련된 세팅을 간단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터치 아이디 및 암호, 터치 아이디로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생각보다 많아요. 아이패드 잠금 해제도 있고, 아이튠즈 및 앱스토어, 암호 자동 완성. 그래서 이 기능을 다 쓰고 싶다라고 하면 다 활성화를 하면 돼요. 여기 이미지처럼 내가 인식하고 싶은 손가락을 올려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태블릿이다 보니까 엄지손가락을 사용하는 게 좀 더 편합니다. 만약에 나는 다른 손가락으로 지문을 인식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지문 추가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추가해서 반복을 하시면 돼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사용하다 보면은 앱 추천을 해달라, 별점을 매겨달라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게 계속 반복되면은 좀 짜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아이튠즈 및 앱스토어에 가면은 자동 다운로드, 셀룰러 데이터 사용, 비디오 자동 재생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앱 내 평가 및 리뷰인데 앱에서 제품 피드백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에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라 볼 수 있지만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피로도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될 수도 있거든요. 뭐 별점 매겨달라 이런 팝업창이 뜨는 걸 원치 않으시면은 비활성화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초기 세팅을 할 때 그냥 다음 해버리면은 그 부분이 좀 신경 쓰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원복할 수 있어요. 설정에 들어가서 하단에 보면은 개인정보 보호라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분석을 누르면 아이패드 뭐 분석 공유, 앱 개발자와 공유, 아이클라우드 분석 공유 이게 다 체크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초기 세팅 때 이걸 동의하지 않았으면은 이게 활성화되지 않았을 건데 이렇게 되어 있다. 다시 이거를 비활성화 하시면 돼요. 내 개인정보는 내가 지켜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준비한 콘텐츠도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콘텐츠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